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아주 그것도 너무 귀여워.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.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.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. 오늘 또 어떤 아르바이트인가요? 어? 뭐 편지 이런 건가? 나에게도 어 편이 생긴 거구만. 어? 빅토리마트? 다 똥이야! 똥 콜렉터야 뭐야? 땀일까요? 그럼 누군데요? 아니 똥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? 무슨 똥을 배달하러? 어? 뭐야? 똥 냄새 나는데? 어 뭐야? 어머! 어 뭐야 말이야 말 여러분들! 아 너네가 조랑 말이구나. 나도 말귀야. 너네랑 나랑 연관이 있다고. 어? 너네도 키가 조그마고 나도 조. 어 뭐야 저거? 저 말똥인다 말똥. 저거부터 수집해가야 되겠어. 안녕하세요 알바꾼. 놀랬죠? 아니 누구신데 또 저를 여기 스태프들을 시켰죠? 아니에요. 저는 소똥구리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. 이 친구도 바로 소똥구리인데. 아 이게 소똥구리구나. 저 소똥구리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. 저는 이게 소똥구리인지 새똥구리인지 이거 논란이 많았거든요. 소똥이면 진짜 소똥을 굴리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 그대로 소똥을 이제 굴리기 때문에 소똥구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. 아니 근데 이 원티드 현상범 이런 거 아니에요? 소똥구리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네. 이제 소똥구리가 사라져가지고 한때 찾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. 환경부에서 네. 소똥구리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50마리 최대 5천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 좀 찾았나요? 아무도 소똥구리를 찾지 못했습니다.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? 지금은 끝났어요. 끝났는데 우리나라에 소똥구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. 아 우리나라에 소똥구리가 없구나. 없어졌어요 다. 아니 우리나라에 소똥구리가 없으면 그럼 저는 오늘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? 오늘 아르바이트 끝내? 다행히도 소똥구리는 없지만 네. 소똥구리에 비슷하게 생긴 친척은 있어요. 아 친척이요? 네. 아, 그 친구도 소똥구리잖아요. 맞아요. 오늘 배달할 수 있겠다! 네 오늘 볼 수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봐! 와 똥을 아주 그냥 한껏 양껏 쌓아놨네요. 아니 근데 이거 똥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? 맞아요. 이거는 풀만 먹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, 똥이. 아 그렇구나. 싹 다 치워야 되나요? 전부 다요. 아이고. 와 건초를 많이 먹었나 봐요. 아주 아주 건강한 똥이에요. 근데 건강하지 않은 똥은 다른 곤충들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. 한 동이 채집하려고 이걸 해야 되겠냐고. 해야 되겠죠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너 너무 많이 쌌다. 와 이거 다 똥 아니야 이거? 아씨. 아 여기 또 있네. 또 있어. 같이 치울 거야? 좀만 기다려. 깨끗하게 해줄게. 재촉하지 마.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. 말똥구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. 진짜 힘겹게 얻은 어? 이 귀한 똥. 제 땀방울이 묻어있는 똥이라고요. 아 다른 똥도 찾아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돌아다니다가 돼지 소리 들었거든요. 돼지 똥도 있을 것 같은데. 돼지요? 네. 돼지는 저기. 저기요? 돼지가 이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. 어머머머. 미니 돼지. 그래가지고 저 어미가 다 큰 거예요. 아 어미구나. 야기 돼지들이 6마리가 있는데 이틀 전에 찾아왔어요.
돼지가 되게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엄청 깨끗한 동물이에요.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두면은 거기에만 똥을 싸고 자기가 잘 자리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. 와 대박! 아니 저 진짜 저기만 똥이 있어요. 근데 왜 저렇게 멀리 다가 있었을까? 나 똥 가져가야 돼.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니야. 잠깐만. 저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거 보세요. 제가 알기로는 돼지는 잡식으로 알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미역국 괜찮을 것 같아서. 아, 우리 엄마한테 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? 그렇죠. 건강식이죠. 그리고 아. 이거 알. 칠면조알까지. 이거 괜찮나요, 저도? 네, 아주 좋아요. 좋아할 것 같아요. 맘만 먹자. 자, 조심스럽게. 안녕, 복순아. 안녕. 자, 복순아, 이게 맛있는 미역국이에요. 옳지. 오, 잘 먹는 거 봐. 복순이 맛있었어. 그래, 고생했어. 잘 먹네요. 진짜 맛있게 먹어. 이게 진짜 먹방 아닙니까? 닭에 줘도 돼요? 네. 깨서. 할 수 있어요. 아, 저 말고. 저 말고. 깨끗한 손으로. 와. 복순아, 이것도 먹을래? 맛있다. 오, 잘 먹네. 다 건져 먹었구나. 아, 잠깐만. 나 이럴 때가 아니지. 저 똥 수집해야 됩니다. 알바해야죠. 네. 우리 복순이 화장실이에요. 아, 이거 치우면 똥 주시는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오. 여기도 깨끗하게 좀 잘 치워주세요. 네. 얘는 잡식이라 조금 냄새가 나네요. 확실히 아까 말똥이 냄새가 적었죠? 그러네요. 그죠? 말똥은 냄새가 안 난 무취에 가까웠어요. 깔끔하게. 이야, 초코볼 같다, 초코볼. 돼지 똥도 얻었습니다. 다음 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? 다음 똥은 바로 여기 있죠. 네? 어머! 대박! 저 양 이렇게 가까이서 쳐본 게 처음이에요. 아, 사실 양은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온순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. 저요.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근데 아니에요. 이 친구들은 되게 고집도 세고 가끔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. 진짜요? 하필이면 똥이 좀 안에 있네. 그렇죠. 다 청소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잘 부탁해, 양들아.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친구들 좀 맛있는 것 좀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아주 양들이 엄청 좋아하는 걸로. 자, 네. 바로. 짜잔! 오, 그렇지! 양들이 좋아하는 치기예요, 치기. 아, 치기가... 아, 향긋해! 향긋해! 드셔보실래요? 아니요. 자, 눈 땡그러진 거 뭐야? 눈 땡그러진 거 누구야? 냠냠냠냠. 한 거 먹어. 냠냠냠냠. 옳지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야, 너네 애기들도 좀 줘라! 애기! 이제 내 얼굴 기억했지? 물지 마. 안녕, 애기들. 아니야, 나오면 안 되는데. 네. 네. 자, 나가서 자, 놀자. 옳지. 아이고, 애기 잘 가고, 지내기 잘 가고, 안녕. 뭐야.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요. 맞아요. 이 친구는 염소. 아, 염소. 일단은 양똥부터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잠깐만 도토리 같아요. 이야, 이게 너무 많으니까 치울 맛이 난다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우와, 많아. 형 저거 또 도토리 무리가 있는데 도토리 무리? 똥 아니죠? 똥 아니잖아. 똥 아니야. 오, 진짜 똥 아니야. 아, 똥이야. 완전 똥이야. 완전 똥. 천지입니다, 천지. 아이고, 다 먹었어. 정순아, 다 먹었어. 그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똥은 어떤 똥인가? 자기가 알아서.